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네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백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시간 하나님 음성에 오직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도록 성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1장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 oh yeah. 친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느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느 그 생명길 갑시다. 대표에서 김경자 비서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 언니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축복 속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꺾이며 오늘도 복음을 누리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이 237에 빛으로 역사하셔서 아홉 가지 세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의 시선과 우리 의 영이 날마다 보사를 향하게 하시고 무너지 모든 것들을 살리는 일에 세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너희가 그 땅을 찾으라 하신 하나님,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이삼칠나라 살리는 교회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청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시고, 강단을 축복하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본부의 모든 일정 속에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우대사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교회 안의 모든 훈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 알로티시를 통하여 우대가 살아나며 전도와 성교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며 또 방송교체 위원회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또 성령의 역사 속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도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덧입혀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 말씀이 우리 안에 편집되어지며, 우리의 내면이 지우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늘리는 성가대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인도 와소서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41페이지입니다. 0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우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요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입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을 하니와, 성도의 교제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봉정입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RCA 대회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십니다 소식입니다 산업성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전두객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재직회원 중 2022년 재직국 변경 희망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하나 서밋스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질 등 행동 수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훈련입니다 RCA 대회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휘계 전도 캠프 예배가 11월 25일 오후 7시 반 세미나실에서 모든 송도를 대상으로 있습니다 237 리방에들 프로젝트 하나를 품기 이번 주에는 리텐슈타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나는 2, 3, 7의 빛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내놓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2, 3, 7의 빛이다 아멘 지금 안 하신 분들은 뭐 흑암입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2, 3, 7의 빛이다, 빛이다. <laughs> 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아 저는 훈련도 많이 못 받고 현장도 많이 못 가고 잘못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2, 3질 빛이 됩니까? 우리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말씀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흐름이 뭡니까? 내가 준비되든 준비 안돼있던그 흐름 을 속에 있으면은 한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 비행기 중국 가면 어떡하지? 일본과 어떡하지 걱정을 아무리 한들 10시간 후에는 미국에 도착합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럼 내가 미국 가서 뭘 하지 그걸 준비하는 게 오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의 준비를 찾아야 돼요 그 오늘의 준비가 뭐냐면은 나의 존도입니다 내가 이삼실비 빛으로 응답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럼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뭐지 그럼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언약적 배경 속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꼰대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 꼰대들 이는자계신 네, 아닙니다. 꼰대가 뭐냐면은 새로운 시대적 방향이나 타인에 대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옛날 사고 그대로 오늘까지 나오는 게 꼰대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옛날 사람이 아니죠. 젊은 친구들도 자꾸 자기 옛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떼 가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20대 우리 레몬트를 보면은 자끼리 뭐서 얘기해 보면 내 때는 군 내때 군생활 이런 얘기 막 해요. 지때 군생활 변하면서 유교 때 얘기를 하든 지금 군생활 얘기를 하든 옛날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꼰대입니다 꼰대가 뭐냐? 흐름 못하는 거 요즘 애들 말로 고인물 가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점성이 있고 깊이가 있지만 갱신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갱신이 안 되고 갱신이 안 되면 절대로 응답은 없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응답이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맞아 떨어지는 그 시점이 응답이에요 아, 내가 지금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구나 가서 내가 뭘할 건지 그 계획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 3, 7 세계보고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응답받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응답이 내 배경입니다. 아유 교회는 뭐 본부는 뭐 이런 응답받는데 나왜 이럴까? 여러분 그 생각이 응답을 못 보게요. 여러분 틈 만나면은 나는 237의 빛이다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해요. 왜?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나는 하,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나는 어릴 때 가난해서. 나는 잘못 배웠어.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가 많아서. 교회가 날 알아주지 않아. 늘 이런 생각하니까 결국 나는 237흑암밖에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들 다 응답받는데 혼자 응답 못받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아직도 송년동 있을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우리 자리가 어떻고 우리끼리 뭘 할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2, 3, 7.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본부교회입니다. 본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섭섭해 하시니까. 여러분, 본부교회예요그 말이 뭡니까? 세계 보고화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준비되든 준비 안됐든 상관없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됐어요. 내가 준비 안 되든 안 되든 난 대통령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럼 나도 채무자 도망자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지금 교회의 흐름이 어떤지,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떤지,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내 상태도 안 좋고, 집 이런데, 난 지금 옛날 구운의 길 메시지가 제일 좋은데. 지금 방향은 2, 3, 7이거든요 5천 종적입니다 그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옛날 메시지가 좋은 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물론 그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되 목적과 방향을 2, 3, 7로 둬야 돼요 왜? 2, 3, 7날에 나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단어로가 조금 어렵고 흐름에 조금 뒤쳐진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포기하지 마 가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 사람들 기준, 세상 관점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치어서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게 우리 신문 병영이고 그게 우리 믿음의 손조들의 마인드였어요. 이초대교교 사람들이 카타콤 땅굴에 살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세상과 다르다. 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 구분된 자로 불렀습니다. 이걸 놓치니까 불신자 심부름밖에 못하고, 불신자 심부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 섬길 비치구나. 그러면... 내가 이성질 빛으로,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나의 존도, 나의 전문성이 잡혀지는 거예요. 자기 전문성, 자기 달란트 못 찾으면 어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어른이 아니다. 그럼 어른이 뭡니까? 책임 줄수 있는 사람, 책임 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많아도 뭐 집안에 보면 이상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철없는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 아닌 거거든요. 늘 아마도 민백기치고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무엇을? 내게 주어진 현장. 나의 237. 거기 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진 어른입니다. 그게 237 빛이에요. 세계 복음을 가장 빠르게 하는 길이 뭐냐? 빛이거든요. 맞죠? 전 세계를 가장 빨리 한 번에 돌수 있는 게 빛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경이 뭐냐면 보좌예요 하늘 보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섬실 빛의 배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아, 대사구나. 제가 한 번씩 방글러데시 성교 가면은 사역지 가는 길에 보면 한국 대사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 비자 받으려고 줄 서가 있어요. 그 대사관 한명 만나려고. 그러면 거기 줄 서는 사람들은 뭐 아무나 줄 섭니까? 아니죠. 거기 엘리트들이 쓰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만 한국 올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돼요. 여러분 만나기 줄을 서야 돼 왜? 하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줄 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핵심 때 서울의 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 릴멘트가 학교에 나때늘 대한 1등.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갔는데 지금 고시페이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됐는데 월급이 560만 원이다. 그 얘기를 하시길래 속으로 와 많다 했는데 그래갖고는 세계보건 못합니다. 맞다 그래. 월급 얘기가 아니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머리 좋은 엘리트, 그 말이 뭡니까? 뭐든지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되고 끝까지 할수 있는 근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냐? 그거 사실 부모 세대 잘못이거든요. 유교 겪고, 세마을 운동 겪고, 보리꽃 겪고 나니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좋은 데 취직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데 취직해도 언약 없으면 신부은 뿐입니다. 맞죠? 쉽게 얘기하면 종이에요, 종. 충분히 세계보음할수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생이 어느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안정적인 직장. 여러분, 공무원이 이제 철박동 가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할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군이나 이런 특수한 임무들은 사명감, 소명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는 사람들이 직업의식으로 경찰이 되고 소방관 내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얼마 전에 사건 크게 있었잖아요칼 꺼내니까 경찰이 도망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국민 누가 지킵니까? 요즘 아이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건물주. 근데 두, 두, 중요한 건둘다이렇기 어려워요 맞죠? 라떼는 <laughs> 제 때는 희망사항은 꼭 나옵니다 대부분 똑같아요 대통령, 군인, 경찰, 과학자 그 중에 약간 떨어진 애들은 로봇 태권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맞은가? 그런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맞죠? 뭐 연예인 그러니까 희망상 군을 잘 보면은 대통령, 군인, 경찰, 과학자 이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타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한, 위한 꿈이 아니라 구,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한 꿈이에요, 맞죠? 그런데 요즘 애들 꿈은 그냥 건물 주돼서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공원돼서 그냥 안정적 안정적으로 살고 뭐 연예인 비 j 에돼 갖고 인기 끌고. 전부 다나 중심으로 국한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세상 보는 눈이 좁아졌겠습니까? 어른 때문이에요 생각이 먹고 사는 거 끝인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잘해도 안정적이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있으면 결국 공무원밖에 못합니다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 안할수 있는 사람도 공무원 하는 얘기예요 공무원 하면 안 되는 사람도 공무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2, 3철로 가 있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2, 3철로 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여러분, 인생에 얼마 안 남아도 2, 3철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금 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현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늘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의 배경이 뭡니까?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가난하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처럼 힘들게 살면 어떡하지? 불신앙, 염려, 걱정이 배경이에요. 그 불신앙의 배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본들, 여러분 배경이 영적인 배경, 믿음의 배경, 하나님 배경, 언약적 배경이 아니면 절대로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잘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바꾸면 돼요 아, 내가 이섬실 빛이구나 여러분, 흑암 아닙니다 빛이에요 아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깡통든다고 거지 됩니까? 대통령이에요 그 대신 대통령 아들을 못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누려라고 계속해서 말씀 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한번 달려와서 말씀 흐름? 인도 절대로 못 봤습니다. 뭐 억지로락 한다고 오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출퇴근 시가 시간, 시간 날때 말씀 듣는 그 습관과 체질이 몸에 배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생각과 마음이 조금 조금씩 변화되고. 변화된다 말이뭡니까 이삼칠 빛의 흐름으로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엔 모르고 갔는데 지금 알고 갑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뭐 지금 바쁘시, 바쁘시다 고 우리도 뭐 잘안 만나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계 보고만 쓰임 받는 분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 같이 쓰임 받는 거야요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 한명 때문에 하늘께서 어떤 축복 좋습니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이 네 때문에 모든 사람 살리겠다. 그래놓고 백 살에 이삭 한명딱줍니다근데그 이삭을 통해 무엇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아 수양의 비밀 내 수준으로 해봤자 애기 나봤자 애기도 못 놓고 나봤자 한 명인데 이 이삭을 바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 는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바치는 그 언약. 그럼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 이상의 믿음. 그 믿음만이 그리스도로 구원할 수 있다는 수행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장자의 축복이 이삭의 장자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구나? 우리 목사님이 어떤 흐름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 속에 있구나? 이걸 빨리 알고 나의 237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니까 맨날 뭐 누가 뭐라 하고 뭐 자리가 어떻고 내가 더, 더 한다 못 한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체육회안 한다. 소풍 안가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상균도 하나 교회가 아니라 대구 경북 영남권을 살리는 교회고 세계 보고만은 교회예요 그럴 수 있는 역량이 뭐냐면 그릇 쌓여집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아, 저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뭐, 소주잔 같은 병뚜껑 같은 상관없이 나는 2,3질 그릇이다. 그래서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 나와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처럼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며 그리스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선포하라고 하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입니다. 맞죠? 하나님 형상이라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왜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안 믿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거, 이거 아이패드, 이거 비싼 이게 150만 짜리거든요. 쓸줄 모르면은 라면 끓는 건 냄비 받침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농 흔들리니까 그 밑에 공구는 걸로 써요. 근데 여러분, 이 패드가 제가 패드를 처음 산 이유가 뭐냐면 이걸로 구운의 길 그림을 넣어서 이걸로 전도했어요, 처음에. 노래타가서. 왜냐면 우리 전도 핸드북 있잖아요.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십몇 년 전에 봤을 때, 막 악마 귀신 그림 있고, 막 너무 옛날 그림, 그걸 들고 요즘 애들한테 가서 이거 보여주면, 물론 그거는 열정은 대단하신데, 그 그림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애들이 영접을 다 해요. <laughs> 그게 속는 거예요. 이게 사탄 그림이 있잖아요. 내가 눈, 눈 쪽지 제 이런 사탄그림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런 모양입니까? 아니에요. 사탄 은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가장 친근한 존재로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자아와 인적하고 유착되어 있어요 절도로표안 나게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존도 알로 이거 샀어요 그럼 이 패드는 세계보고만 패드예요 라면 받치면 그냥 15분 동안 라면 먹는 그 냄비 받침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냄비 받침대로 끝날랍니까? 세계보고만은 이 섬들이 비추러서 임받을랍니까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 웃기지 마세요.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뭘더 바랍니까? 뭐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다 줄게. 그래도 우리는 다 줄게란 따로 오는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오늘도 내게 그리스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 탄핵몽사는 가는 현장마다, 유몽사는 가는 현장마다 하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게 24예요. 이 사실은 내내, 하, 우리 아들 수능, 요번에 망쳤는데 그래도 좋은 대학. 수능을 망쳤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갑니까? 말도 없는 소리 하시네, 진짜. 2, 37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필요하면 보내고 필요 없으면 안 보냅니다. 절대 주권 하면서왜 주권을 안 믿어요? 우리가 말하는 주권은 전부 다내 주권이에요. 내 네,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놔라. 또 그러면서 또 하는 것도 없어요, 보면. 하나님 주권은 뭐냐? 절대 불가능인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내 상태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 삼칠 빛이야. 세계복마로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절대 불가능인 내가 그리스도와 언약 때문에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었요 야, 그래서 우리에게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우리 새 겁니다, 이제. 센 삐에요. 20년대 중고차처럼 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고 상태가 안 좋아도 새 겁니다 그새 거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십니다 절대 계획이 뭐죠? 2, 3, 7 우리 교회 어떻게 응답받지? 우리 교회 어떻게 쓰임 받지? 요거를 막는 게 뭐냐면 은 누가 내한테 뭐라고 했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늘내 사정이에요 여러분 내 사정이 제일 중요한데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신 분들은 제 메시지 하나도 안 들을 거예요. 뭐 237이 비치야 지금 회사 다 때려치우고 싶고, 집안 다 없고 싶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받고 부당한 일을 당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도 응답 안될 겁니다. 응답 안 됐잖아요 이때까지 왜안 됐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복수하고 응답하고 내가 잘 먹고 잘살듯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도에 맞게 써야죠, 맞죠? 여러분 용도가 237용이에요. 수출용입니다, 여러분. 내수용 아니에요. 불량 반품 아닙니다. 수출용이에요. 왜 자꾸 짝퉁처럼 살려고 합니까? 이게 하는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아, 237용이구나 내가. 그럼 뭐가 보입니까? 절대 언약이 보입니다. 나의 이삼칠, 내가 할수 있는 오늘의 전도. 그럼 전도 전도지 들고 이게 이것만 있는 사람 이거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시대 지났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그만해 이제 코로나 통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4차 산업 이할때 이미 3단체는 5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통합합니다, 3단체는. 통합해서 뭐합니까? 제2의 바벨톱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안할까요 거, 거보고 됩니까? 여러분, 지금 백신 다 맞았잖아요, 맞죠? 그 그래 주변에 백신 안 맞은 사람 있으면 막, 빨리 맞으라고 막 하잖아요. 백신으로 여러분 훈련 잘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슬 통합 정부의 발맞차가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백신 안에 여러분 베리침 넣어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안 맞을 거죠. 여러분 그거 안 맞으면은 마트 못 가고, 여행 못 가고, 사회생활 못 하는데 안 맞겠습니까? 맞게 되죠. 그런 식으로 베리침 맞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점, 그러면 점점 교회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이 뭐냐면은... 환경 운동 한답시고 우리 뭐 여러 가지 규제들 있잖아요. 국가별로 규, 국가를 향한 규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운동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할수 있었어요. 진작에 막았어야 됐습니다. 왜 이제 합니까? 지금 제2 바벨탑에 시간표가 점점 오고 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정의 윤리, 평등, 이런 슬로그만 있지, 그걸 사실적으로 이루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복음만 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3단체가 더 장악할 겁니다. 교육이란는 시점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은 종로로밖에 못하는 훌륭한 엘리트 종을 만들 거예요. 교회는 메스컴이 치우고 국가 정책이 치여서 점점 없어질 겁니다. 이런,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듭니까 어, 어떡하노이제야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바꿉니까? 안바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안 바꿉니다. 여러분 대통령 바꿔달라고 뭐 금식게 대보세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하나님. 내가뭐 손해지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인정합니다. 놔둡니다 그래서 더 보고 믿고 영적인 가치를 안 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이 경제, 문화, 교육 시스템이 토론 후에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흘러가고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2, 3, 7이 비추로서 내가 할수 있는 전도가 뭘까?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복음이 뭘까? 그 시작이 뭐냐면 내 주변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고 내 주변 사람 한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 교회 의 흐름과 방향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여러 싸운 일이 생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양보할까? 내가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 행동이 이 3, 7의 빛으로 살아가는 앞으로 시대는 오는 뭐 이상한 것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비혼주의가 이제 점점 성행될 겁니다. 메스컴에서 계속해서 집값 오른다, 교육비 비싸다, 저출산이다. 이걸 계속 들으면 사람들이 와, 애기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생각보다 결혼하면 안 되겠네. 애기 낳으면 더 힘들어지겠네. 이걸 더 많이 가져요. 지금 메스컴이 현 시대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현 시대를 주입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돼야 돼. 저출산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저출산율 1입니다.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멘트라는 언역 주신 거예요. 레멘트레멘트 여러분이 이 언약 가졌으면 여러분이 렐멘트고, 여러분 후대가 렐멘트고, 그 후대는 렐멘트 운동하기 위해서 무조건 아야 돼요. 그게 렐멘트 운동식. 모슬렐 모십시오. 지금 유럽 다 장악했습니다. 이 무식한 것들이. 이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테러 다 가는 거 아닌가. 이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내 전술이 시 무식, 얼마나 무식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슬림 경전 봤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귀신 들린 사람 장난질거리인데 왜그 사람들이 모슬림으로 원해서잘 됩니까? 정식이도예요 정식이도 하루8 여덟 번씩 방글, 방글라데시 제가, 제가 가지만 방글은 종교의 자유국가입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모스크가 있고 시간만 되면 사이렌 울려 해 올립니다. 우리 옛날에 민망이 훈련하듯이, 그럼 그 시간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경제를 놓고 기도하던 말씀, 공부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 자리 깔고, 무조건 머리 차박고 기도하는 겁니다. 뭘엇을 뭐, 위해 하나만 남아요. 이 사람들은 알라를 위해, 알라신을 위해, 그겁니다. 인시할라 하잖아요. 모든 게 알라의 뜻이다. 절대 죽건 끝. 뭐 싸우다고도 인시할라 끝입니다. 우리는 막 오직 보고 그리스도 가다가 막 조금 가면 막 그래 모솔에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죠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여정이 뭡니까? 과정이잖아요? 요셉이 왜 멋있냐면,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래도 좀저 보디바 안에 몰래 이렇게 암살을 시키든지, 형들을 몰래 이렇게 다들수 있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왜? 모든 것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최고의 책임자가 되고 감옥에 갔는데도 최고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 여러분 우리 렘몬트들 뭐 공부, 학주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불평불만 할 거면 때려치우세요 그거 아니면은 죽어라고 하세요. 요셉처럼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가 선택한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수준 세계 선택해봤자 뭘 선택합니까? 좀 편한데, 좀더 좋은데, 돈 많이 주는데, 결국 요거잖아요. 우리 선택하는 게 맞자. 아무도 내가 어디, 여기 가서 살린다라는 선택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살리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살리는 선택에는 내가 포기할 것도 있고, 내가 힘들지만 짊어지고 가야 될 것들도 있어요. 이게 절대 예정입니다. 그럼 그때 절대 목표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총리가 되었지만 복수를 위한 총리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를 살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에게 왜 이런 총리가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뉴스에 보면은. 로또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노숙자로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그런 기사거리가 간혹 나옵니다. 왜 그렇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그릇은 0만 짜리 그릇인데 이게 10억이 당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보고 말 그릇으로 여러분 빨리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인지 그때 보여요 그래서 과거가 발판이구나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구나 이거 못 보니까 아직까지 상처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 상처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따라와 내가 나를 사람 막는 업으로 만들어주겠어. 예수님, 제가 사람 잘 낚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맞죠? 그냥 이래 뭐, 금을 깎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조건 없습니다. 따라와 가면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가면 됩니다. 부자 청년이, 아,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고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 소유 다 팔고 와. 왜? 그 갖고 있으면 사회가 안 되거든요. 내 지금 저 빌라 건물 관리 잘 되고 있는지, 내 땅값 잘 오르고 있는지, 주식 산거 어떻게 되는지, 이거신경 쓰면은 세계 새벽, 보고 하고 나발이고 없어요. 주식 오르면 할렐루야고, 떨어지면 하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어쩌라고 있는 거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때문에 훈련 안 되니까 다 팔고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그 지옥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전도자는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가장 이상적이어야 됩니다. 언약을 통해서 언약 없는 이성과 이상은 헛구. 어떻게 보면 그 뜬구름 자는 것밖에 안 돼요. 백년도 뭐, 년도 우리 뭐 백세 시대 치지만 백년도 못 사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맞죠?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돈 욕심, 자리 욕심, 인기 욕심.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이게 보고만 해들어와서도그짓거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어 나를 왜 부르셨지? 왜 부르기는 제자 세워. 제자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제자 한명 있다. 그걸로 1 인분 다 하신 거예요. 예비된 자는 말씀 선포하면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든 제자 사역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나는 이삼칠의 빛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사람하고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평 물만 많고 우울하시거나 병약하신 분들은 더하세요. 요즘 뭐 선거 이런 거막 하니까 인터넷에 보면 허경영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 눈을 바라봐. 내눈 자기 눈 바라보면 병다낫고 부자 된대요. 근데 허경영이 운영하는 그 하늘국인가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 직원이 많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을 진짜로 믿어요. 허경영을 신으로 믿어요. 왜 믿겠습니까? 믿으면, 믿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근데 그런 응답은, 그런 짜잘한 응답은 귀신들이 기가 막히게 바로말로 해줘요. 그러니까 그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 왜그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응답이 오니까 모든 이상과 관점과 목적이 육신이니까 그 육신을 허경영 허경영 하니까 이루어지니까그 따라가는 거예요. 총재님 과면서 본자님 과면 따라가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아픈데 허경영 이름 하루에 세번 부르면 낫습니다 그럼 여러분 몰래 부르지 싶은데 주에서 그리스가 몰래 허경영. 그리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되고 안 나도 되고 죽어도 돼요 우리는 왜? 우리 배경이 보자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하면 죽는다. 죽고 자는 자는 살 것이다. 무엇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지금부터 바꾸면 돼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이삼칠의 빛이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이삼칠의 빛으로. 밝아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나는 하느님 형상이다 여러분이 누린 이 복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후대에게 그대로 하는 나를 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핍박당했다그 복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있잖아요 세계복음 운동으로 와 있잖아요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게 그럼 내가 누린24이 복음이 25 영혼을 이어지는 거예요. 요세 가지 메커니즘 돌아가는 2, 3, 7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 찾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세요. 호흡 깊이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한 개도 안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굉장히 그거였어요. 이런 뭐 권사님들나 직분자들 모이면 나 누가 오면 나 합숙 갔다 왔나? 70인 받았나? 내가 그 계급장 뭐 얼마? 아그 진짜 꼴 보기 싫었거든요. 저는 진짜 말을 못 하고. 그런데 코로나 통해서 싹 정리됐잖아요.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 뭡니까? 거품 빠졌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흐름 속에 있냐 네가 지금 2, 3주에 비트로있냐 아니면 옛날에 내가 뭘 했는데 자꾸 송현동 이야기 하... 송현교회 가세요 그냥 그러면 주은교회 가세요 그거 좋으면 그 좋으면 겨벌레 나오는데 그거 가세요 그냥 주은교회 비밀입니다 된다 안 된다 맞다 아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아, 랫렇게 기독교 뉴스 보니까 서울 대형 교회에 어떤 분이 10억을 이렇게 을 했어요. 재정부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10억을 이렇게 해 드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덮었어요. 복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일반 사람들 돈 10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씨, 우리가 피땀 흘려낸 헌금을 갖다가 그헌금으로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또 중직자들 같이 덮자. 알겠습니다. 아멘. 살립시다. 여러분, 10억보다 더 중요해. 그한 사람 영혼이잖아요. 그렇게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성도들이 누가 그걸 알게 됐네. 그 일반 성도들이 이제 그걸 걸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게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단임 목사님의 세계보고만 하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세계보고만 그릇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워낙 우리 안에 맞고 틀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게 있잖아요 교회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다 그래 잉 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병자에게 오연이 필요하잖아요.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 타락 원죄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메이드인 원죄 여기 배경이 원죄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룰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룰 거 없어요. 안 이뤄도 됩니다. 애들 공부 못하고 뭐 공장 가도 돼요. 23주 빚 2년을 갖고 있으면은 공장을 세우는 사람 될 거예요. 이거 없이 아무리 좋은데 가봤자 월급 570만 원좀 많지만 570만 원 받는 종사리밖에안 돼요.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본부교회입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계 보고만 교회예요 이렇게 믿으면 응답이고 안 믿으면 늘 자기 삶 속에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종북하고 다스리는 창조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관념에 잡히지 마세요. 넌안 돼. 아, 내가 그렇지. 마귀의 음성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원리스하시기 바랍니다. 음양 미디어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원리스 해야 돼요. 세개 복음에 딱 맞게끔 또 중요한 장로님들 딱 하나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들 참여 안 하게 기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간표서 잘 정비되어서 구역, 교육국, 그리고 우리 중기자들 진짜 이 말씀 부름 속에서 하나로 가야 돼요. 이게 세계 보고 말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 교회 이제 앞으로 금지입니다. 우리 하나 교회란 말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본부 하나 교회, 우리 하나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그건 자꾸 송년동 발상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제 대구 경북에서 필요하면 우리 교회 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교회 행사를 불신자 위주로 할 겁니다. 불신들이 마음껏 와서 여기서 공연하고 문화 활동 즐기고, 제 앞에다가 담배 피우고 막술 먹고 하게끔 치맥 베스트 티벌 열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오세요. 여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성년도 생각 하고있으면 결국 성년도 못 벗어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237이다. 여러분 237 빛의 응답 삶에서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237 빛으로 불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빛에 맞는 그릇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흐름에 맞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드리겠습니다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춰라 죄로 어둔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 드리겠습니다. 서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처럼 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감동 감옥 같은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